네, 앞서 우리 포트폴리오 종목도 구성 안에서도 대한해운이 있었고요. 또 해운과 조선업종들 슈퍼사이클 이렇게 지난해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경기 좋아지면 좀 바로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민감주로서도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조선 기자재주를 선정해 오셨습니다. 구체적인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. 네, 해운주도 좋고 조선주도 좋고 그렇죠. 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해운주는 약간 좀 오른 측면이 있고요. 네. 단기적으로는. 그런데 해운주가 오르고 나면 또 뒤따라서 올라가는 업종이 있어요. 바로 또 조선주, 조선, 네. 조선 기자재주라고 네. 또 볼 수 있겠는데요.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라도 만약에 담아본다면 이쪽이 또 단기적인 그런 상승폭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맥락에서 네.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. 자, HSD 엔진하고 또 네. HMM하고 또 펜오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보면 해상 물동량이 증가를 하기 이전에 주가가 선반영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최근의 이슈들을 점검을 해보시면 중국 쪽의 경기가 또 회복이 되면서 이것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확진자 수가 주간 단위로 확진자 수가 줄고 있거든요. 네, 네. 우리나라도 약간은 단체권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나오고는 있지만 또 백신 접종이 맞아요. 시작이 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네. 더해지고 있고요. 최근 300명대로 또 줄기도 했고요. 네, 네. 그러한 측면에서 국제 유가까지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, 그렇다면 조선 선박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그런 수주 부분들 그렇다면 또 기자재들이 또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만들어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에서 조선 기자재주를 내일의 테마로 선정을 해봤습니다. 네, HSD 엔진을 이제 보니까 제가 미리 좀 보니까 최선호주를 이제 꼽아 오셨는데 지금 오늘 지금 이 종목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, 전반적인 섹터의 흐름과 함께 종목에 대한 이유도 좀 들어보겠습니다.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네. 아침에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거든요. 그렇죠. 그런데 네. 아침만 하더라도 HSD 엔진이 7%대까지 오르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어요. 아니었죠. 그래서 네. 바로 좀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. 라는 판단이 들었는데 오늘 일단 상승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서만 끝나는 그런 모멘텀은 그렇죠. 아닌 것 네. 같아요. 그래서 그래도 좀 추천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HSD 엔진을 고집을 해봤습니다.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박용 엔진을 만들고 있고 또 스크러버라고 해가지고요. 우리가 그 국제해사기구에서 노후화된 선박들이 워낙에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같아요. 네네. 스크러버를 설치를 하면 이러한 그 황이라고 하는 배출물을 조금 더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관련한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수익성 높은 부품 쪽으로의 이제 수주를 계속 회사 측에서는 조금 더 매출 비중을 늘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네. 최근에 선박 국내 그 조선업계에서도 선박 수주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고부가 가치선 선박 위주로 또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같은 수혜를 받아볼 수 있으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. 또 역시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. 네네. 그래서 올해도 그러한 흑자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HSD 엔진을 꼽아봤고요. 네네. 자 기술적인 자리도 네,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네. 지금 보시면 7,500원대에서 굉장히 시간을 좀 오래 끌었어요. 7,100원에서 200원 사이에서 오랫동안 좀 시간을 오래 끌다가 오늘 같은 날 거래량이 다소 좀 동반이 되면서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두세 달 동안 정말 쉬어갔었거든요. 그런데 네. 최근에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또 트렌드가 바뀌어가면서 오늘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거. 61선 부근만 그 돌파를 시킨다면 오히려 직전 고점인 1,300원 부근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7,500원에서 7,800원 사이에서는 좀 매수폭을 넓게 해서 드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 장에서 너무나 급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7,500원에서 7,800원 사이 분할 매수해보도록 하겠고요. 네. 손절가는 주요 매물대가 있었던 하방 지지가 나타났었던 7,200원을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. 목표가는 12월 14일의 고점 부근인데 1차적으로 먼저 심리적으로 저항대라고 할 수 있는 만원 부근까지 일단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늘 오전에 이제 원고 준비하시면서 이 시장 상황이 금방 달라지다 보니까 하지만 이렇게 선정하신 것들이 이렇게 또 급상승한다는 건 그만큼 또 상승 모멘텀은 분명히 또 반영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. 예측을 잘 하셨다라는 좀 느낌은 드는데 사실 지금 저희 오늘 방송 중에서 그 대형주 위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슈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. 네네. 이 조선 기자재주를 본다면 조선주에 비해서는 중소형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? 중소형주라고 네. 볼 수
이슈도 있으면서요. 결론적으로 대형주 가운데에서도 지난해 연말에 삼성전자 또 LG전자를 필두로 한 또 자동차 쪽에서는 애플카 관련주들 네. 대형주들이 너무나 급하게 올라왔었거든요. 그들의 그렇죠. 펀더멘탈이 이상하다는 문제였죠. 게 아니라 네. 속도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러한 속도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에는 HSD 엔진은 두세 달을 쉬어갔으니 그래도 좀 차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HSD 엔진 종목을 해주셨지만 이쪽 섹터들 조금 몇 가지 좀 더 좀 짚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. 네.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해운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네. 얘기를 드렸었는데 연초 이후에 급락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추세를 회복을 하는 단계에 있어요. 네. HSD 엔진도 그렇고 또 보시면 대한해운도 제 포트폴리오에 있었잖아요. 그렇죠. 네. 급하게 올랐었던 시기가 연말에 좀 급하게 올랐었다가 한창 또 코로나 이후에 전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던 그런 시기였고요. 네. 역시나 대한해운의 경우에도 약간의 시차는 있겠지만 한 두어 달 정도 조금 더 치고 나가지 못하고 박스권에 갇힌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다 같이 올라서고 네. 있다라는 네. 거죠. 그래서 백신 접종 이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해서 그 수혜주가 어떤 업종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선주라든지 그와 또 관련된 조선 기자재주 또 해운주들 이런 쪽으로 매기세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 안에서도 정말 초대형주가 있고 HMM을 비롯한 초대형주가 있고 또 조선주 가운데에서도 초대형주가 있잖아요. 네, 그런데 네. 최근에 또 개별주 중심으로 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거래소 시장 대비해서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. 그러한 부분 접점을 잘 찾아나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주식은 어떤 타이밍에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마침 HSD 엔진이 두세 달 정도 가격 조정이 나타났었으니 지금 오늘 사실 7%가 오른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는 아니다. 거죠. 그러한 맥락에서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네, 이제 그 해운주 같은 경우에 슈퍼사이클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최대 규모의 막 수혜 소식이 있었단 말이에요. 네네. 근데 이제 이제 최근에 실적이라는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에 반영이 될 텐데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의 실적은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? 저는 좀 기저효과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워낙에 이쪽 시장이 조선주나 해운주나 거의 한 5, 6년 동안 너무나 힘든 시기를 겪었었거든요. 그렇죠. 네. 정말 마른 수건을 지어 짜낸다는 그런 맥락으로 많은 구조조정들도 일어났었고 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빅패스로 통하면서 올해는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더해지고 있고 또 코로나라는 특이한 이슈도 있었지만 우리가 환경적인 어떤 그런 패러다임으로 봤었을 때에도 네. 노후화된 그런 선박들을 교체하는 주기와 맞물리면서 올해는 이런 선박과 조선 또 그들과 함께하는 기자재 관련주 중심으로 그래도 좀 풍년에 다가갈 네. 수 있는 네. 그런 발판이 되는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좀 더 이렇게 핑퐁처럼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이런 시간 더 앞으로 마련해서 좋겠고요. 네. 자, HSD 엔진 매수가 7,500원, 7,800원, 손절가 7,200원, 목표가는 10,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. 자, 오늘 테마니쇼 코스 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